바쁜 일상 속 지친 당신.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눈길을 조금만 돌려보면 가까이에 우리의 지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도심 속 휴식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낭만이 함께 흐르는 청계천을 따라 작은 여행을 떠나봅니다. 버스를 타고 10여 분을 이동하면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에 오늘의 이플레이스 청계천이 있습니다. 서울 중심을 휘감아 흐르는 도심 속 하천. 청계천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이곳은 청계광장입니다. 이곳은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행운의 동전인데요. 관광객들이 즐겁게 동전을 던져봅니다. 물소리를 따라가 보니 보기만 해도 시원한 폭포가 보입니다. 폭포로 나들이를 나온 한 연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원래 여기 계단 조금만 올라가서 밖에 가면은 자동차 경적 소리 나고 막 되게 시끄럽고 막 그런데 조금만 내려오면은 폭포 소리도 나고 아이들 웃음 소리도 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친구랑 이렇게 가끔씩 걸어 다니고요. 물도 좋고 딱 밤에 걸어 다니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으니까. 바삐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떠나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의 표정에서 여유가 느껴집니다. 삼일교에서 새벽다리까지 물줄기를 따라 걸어 내려오면 광장시장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광교와 장교 사이에 위치해 광장시장이라고 불리는데요. 바바리 코트 입고 배춧값 깎는 아줌마. 근데 맛있어 민들떡? 눈까지 아예. 눈까지. 어떻게 맛있었어? 나 얘도 불안해 지금. 하늘만큼. 하늘만큼 그래 바삭바삭 많이 먹어. 눈까지 이제. What about this market place? Do you like it? Very much.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the U.S. Food. Wonderful.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광장시장은 청계사가에서 오가까지 걸쳐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와보니까 뭐 진짜 이 광장시장이라는 곳이 여러 가지가 다 모여있는 곳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가기도 하지만 서민적인 그런 맛이 풍긴다랄까? 참 그런 게 여기 참 많아요. 그래서 정이 가고 광장시장에서는 직물부터 한복, 다양한 장터 먹거리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광장시장의 서쪽, 미로처럼 복잡한 계단을 올라가면 전혀 다른 분위기의 구제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라 젊은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곳곳에서 옷을 구경하는 많은 학생들이 보입니다. 나 가위로 이기면 1,000원 빼줄게. 한 판, 두 판. 네, 두 판.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할 수 없다. 자. 대한민국에서 광장 구제가 제일 단위가 크고 점포 숫자가 모여있기 때문에 일단 오면은 원하는 걸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또 가격도 환경 잘하면 싸게 살 수 있다는 점. 그런 것 때문에 뭐 알아서도 오죠. 저희가 알리지 않더라도. 그냥
그냥 구제 쪽을 좋아해서 찾아봤더니 이런 데 오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왔는데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삭막한 일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일정의 훈훈함을 통해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광장시장입니다. 성북천과 정릉천이 청계천과 합류해 만남을 상징하는 두물다리. 그 밑에 위치한 청운의 벽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연인에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습니다. 연인들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걸어놓은 자물쇠들이 이곳의 낭만에 더해줍니다. 오늘은 이재욱 씨가 여자친구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재욱 씨가 여자친구 명은 씨를 위해 직접 영상과 손편지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여기 오면 맨날 좋겠다. 자물쇠는 다 거셨나요? 네, 저희 두 분 알려주실 거죠? 열쇠는 이제 열면 안 되기 때문에 열쇠는 이제 청계천에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를 잡으면 더 꼴찌가 오. 정말 헤어질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단둘이 살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 사람들 있고 좀 트인 곳에서 그냥 축하 받으면서 갖고 싶어가지고. 오늘 호환상의 연인이 청운의 벽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도심 속의 휴식처부터 삶의 터전까지 다양한 매력을 가진 청계천. 오늘도 청계천은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플레이스를 확인하세요.